안녕하세요. 루비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만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만두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죠. 만두는 그리고 수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한국 식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에는 주로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야채 만두 위주로 수십 년 전부터 해외에 수출했었죠. 하지만 그 고기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은 현지 그 수입국의 그 사정에 따라서 규정과 이런 그런 제약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 이제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현지에 공장이 세워진 결과 아주 치열한 그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계, 또 일본계, 중국계 이렇게 삼파전으로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회사가 아주 공격적으로 원가 절감과 또 품질, 가격 경쟁력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계와 일본계를 아주 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시장에 아주 활발하게 진출이 돼 있고요. 뭐 대기업의 경우 연간 약 2억 불이요. 그 정도의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국에서 한국 만두의 그 진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만두. 오늘 여러분 만두국이나 또는 군만두 한 접시 드시면서 만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만두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 나는 만두 곰뻑 쿵푸팬더 생각나만 우리들의 정겨운 음식 함께 나눠 즐거운 음식 만두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 함께 웃고 장난치던 학창시절 친구들 만두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 함께 빚고 함께 먹던 어머니가 생각나네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루비맨.